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싱싱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자오웨나는 자신이 조직원들을 거느리고 제1차 할빈 강바드들이 대연회로 찾아갔었는데, 그 옛날 이 무림시대 무림대회답게 현재 강호에서 놀고 있는 여러 조폭 두목들은 거의 다 참석했었다고 하는데, 다들 양쿤이 멘즈를 봐줘서 이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서 참석한 건데, 그 양쿤이 예약한 연회장이 어디요? 약속 장소인 할빈 샹그릴라 호텔에 도착한 웨난이 묻자, 아 네, 제일 꼭대기 층에 이 펜트하우스입니다. 저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오케이. 그렇게 웨난과 류쌍이 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문득 이 뒤에서 아바아바 아바바바바바 하고 아주 난리 법석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거지 하고 뒤돌아보니, 네, 야바가 뒤따라 들어오다가 그 초라한 꼬라지 때문에 입구 컷을 당한 거였었는데, 그러자 하하하하 야바야 썩 비켜라, 니는 이 면상이 구려서 안돼, 그 집에 가서 돼지 뒷다리나 뜯어라 이놈아. 자 이 형님이 먼저 들어가는 거 봐라. 뒤에서 짱쥔이 이 당당하게 아주 자신있게 들어가려 하는데 말입니다. 네, 문 앞을 지키고 있던 보디가드는 그 짱쥔도 처음 막아대는 거였었는데, 사실 짱쥔은 이놈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었는데 하지만 이 옷고라지가 거지 같은데 어떻게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러자 아바 이 뒤에서 야바가 깨꼬소해 하며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아이 된다고 아이 된다고 그럼 이게 되니? 빡쳐난 짱쥔이 허리 뒤춤에서 오사시 권총을 확 빼서는 놈이 배에다 갖다 대자, 네, 그제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제일 위층의 연회장 쪽은 어떠했을까요? 하얼빈에서 이 대가리를 선다 하는 놈들은 다들 귀티가 촤촤 차 넘치는 고급 명품 옷으로 척 차려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서로 인사를 하면서 아주 우아하게 이 와인을 한 잔씩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놈들이 비록 깡패 근달이긴 하지만 이 그래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놈들이었었는데, 서로 오손도손 인사하면서 아주 우아한 분위기로 이 연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고급 연회장이 문어구에는 이 복무원이 따로 있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손님이 있으면 누가 누가 들어오십니다 하고 안에 손님들한테 이 전해주는 역할인데, 이어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은 이 할빈 난강구역의 강바즈 쪼웬난 어르신이십니다. 그 복무원이 마이크로 이 쩌렁쩌렁하게 소개를 하자, 뭐? 와! 이 연회장 안은 갑자기 웅성웅성해지는데, 할빈 강바드들이 수확기 이 재수 없어서 걸려들면 죽이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 불구로 만든다는 그놈들이야? 다들 저외나 일당이 이름만 들어봤었지 이 실물을 본 적은 없었는데, 하여 현장에 있었던 조폭 건달들은 다들 벌떡 일어나서는 이 까치발까지 쳐들면서 출입구 쪽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갑자기 퉁퉁 퉁퉁 다 퉁퉁 퉁퉁 하고 종일TV BGM이 들리는 듯 하면서 이 쪼웨난이 척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곰같은 덩치에 최고급 양복을 쫙 걸쳐놓은 웨난이 걸어 들어오는데, 그렇게도 위풍당당했었다고 하는데, 비록 얼굴은 통통하고 요 나이는 매우 어려 보였었지만 그 죽은 명태 눈가리는 너무나도 섬뜩했었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강바즈 패기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러자 와, 저게 바로 쪼웨난이야? 역시 이 듣던 대로 분위기가 어마무시하네. 조폭 건달들은 다들 처음 보는 웨난을 향해 혀를 끌끌 차는데, 이 웨난이 뒤에서 류쌍이 척 들어오는데 온몸이 명품 옷으로 쫙 차려입었고 이 왼손에 검은색 핸드백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 커다란 핸드폰을 딱 잡고 너무나도 멋들어졌었다고 하는데, 이놈은 딱 봐도 이 차분하고 명철한 두 뇌를 갖고 있는 군사 역할이겠는데, 맥에 큰일을 하는 조폭 두목마다 이 신변 이러한 군사들을 꼭 한두 명씩은 두잖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어라 저 뒤에서 따라온 것도 저 뭐야 저거? 아니 저요괴 같은 것도 저 뭐냐고? 류쌍이 뒤에서는 한 놈이 따라 들어오는데 이 왼쪽 눈깔이 하나 툭 터지고 없었고 이 칼자국 자리만 깊숙하게 나 있는 험상궂은 놈이 아라아라아라 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놈은 지금 멋진 분위기를 잡는 건 둘째치고 그러한 최고급 연회장으로 처음 와보니 이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었는데 아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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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멋있대. 근데 저거 또 뭐야 하고 이 곁에 있는 사화한테 묻고 있는 건데. 하지만 사화도 와 하면서 아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화가 어떻게 알겠니? 내도 이러한 데는 처음이다 하고요. 사화 이놈이 얼굴에는 아직도 그 전에 듣고 있었던 돼지 뒷다리 기름과 이 살점들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거 씻지도 않은 채 지금 모든 조폭두목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 와서는 그리고 있는데 그 뒤에 들어오는 당리 장이나 이 장준이나 생긴 건 멀쩡해도 그 옷고라지들은 앞만 봐도 걸레 같았었고 거지 같았다고 합니다. 저것들은 대체 좀 뭐라냐? 어? 누가 무림 대회에 거지 무리를 불렀어? 1995년에 진행된 제1차 할빈 깡패 조폭들 총모임은 이 그야말로 난강구역 강바즈 쪼외나니 화려한 신고식으로 되었고 이 단방에 전 할빈에서 제일 핫한 셀럽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 뭐 웬만 일당들이 주먹이 세서 이름을 날린 게 아니라 그의 부하들이 이 꾀죄죄하고 초라한 꼬라지들 때문에 이 제대로 핫해졌다고 하는데 심지어 쪼외나는 난강구역이 강바즈로부터 이 난강 기차역이 거지대를 이끄는 왕초라고도 부르는 놈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이고 왜 나는 그러한 눈길에 신경을 안 쓰지만 이 이놈들 중 제일 멀쩡한 류수왕은 쪽팔려서 그냥 멀리쯤 피해 있었다고 합니다. 오 우리 웬난이 왔구나. 그 연회장 안쪽에서 느슨하게 척 서있던 양쿤이 그 외난한테 막 달려가면서 이 포옹까지 하고 반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아무리 큰 대근달이 들어와도 쩨쏘하게 그냥 한 손으로 이 악수만 해주던 양쿤이 막 달려가서 반겨주다니. 그러자 주위에 다른 조폭두목들은 이 혀를 끌끌 차는데 이 바닥이 넘버2와 넘버3가 저렇게도 친하다니 또 한 차례 피바람이 불어댈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외난아, 자! 안쪽으로 들어가자. 저 제일 한가운데 있는 중심 술상이 이 너희를 위해서 내 남겨둔 게다. 자자 형제들 다들 들어갑시다. 양쿤은 웬난히 손을 꼭 잡고서 그 연회장에서 제일 한가운데 술상으로 척 들어가서는 앉혔었고 주위의 다른 건달들은 다들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데 저게 바로 그 쪼웬난 일당이니? 이야말로 100번 듣는 거가 한번 보기보다 못하고 이 한번 보기보다도 그냥 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자 너 죽고 싶냐? 낫게 말해라 이놈아. 저놈들이 생긴 건 저렇게 귀신처럼 생겨도 걸리면 불고 아니면 사망이다 이놈아. 그렇게 다들 왜나 일당만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수근수근 대고 있는데 하지만 다들 대놓고 바라보지 못했고 이 눈치를 슬슬 보면서 곁눈질을 해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왜나 일당들은 이 술상에 털썩털썩 앉더니 이 테이블 위에 해바라기를 움켜쥐고는 딱딱 까대고 있는데 아직 식사가 시작 안 되었었고 그냥 해바라기 바라기나 음료수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 뜻인즉 왜서 요리를 안 올리는 거지 해바라기 까서는 그 껍데기들 이 따바라기다 퇴퇴 봤는데 쪼웨나니 수상은 이 제일 한가운데 있다고 했죠. 그러자 이때 그 부근의 다른 테이블에서 한 놈이 척 일어서더니 이 위풍당당한 게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지금 어디로 오냐고요? 네 바로 그 웬나 일당이 테이블로 말입니다. 하지만 거듭마 이 멋있게 걸어가던 놈은 그 웬난과 짱준 앞에까지 도착하자 두 손을 꼭 모으고 헤헤 거리는데 웬난 형님 짱준 형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요? 네 이게 누구냐면 바로 그 서판구역 빅토리아의 사장 왕웨리였다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류수왕이 웬난을 대표하여서 이 보호비를 거두러 찾아갔었다가 그만 겁나게 얻어 터졌잖아요. 하여 그 뒤에 왕웨리가 불려온 왕창젠이란 조폭두목을 죽여버리고 이 왕웨리까지 무릎을 꿇렸었는데 아시고 빅토리아 사장 니놈은 뭐 강바즈도 아니잖아. 아니 뭐 강바즈 연합회라더니 뭐 개나 소나 다 초대된 거야? 짱쥐는 항상 말하는 싸가지가 이러한데 예예 짱쥔 어르신 저 양쿤 형님과 친해서 이렇게 초대받은 겁니다. 그러면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왕웰리가 90도 경계를 척 올리자 웬나는 대충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꺼져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왕웰리가 헤헤헤 거리면서 꺼지는데 곁에서 누군가 웬난이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였었는데 웬난아 왔니? 하고요. 에? 뭐지? 하고 올려다 보더니 오오 서판구역이 강바즈 왕주인 그리고 두하이밍 형님이 오셨습니까? 혹시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웬난과 한룽이 이 화약 무기들을 안 쓰고 재래식 백병전으로 붙는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왕주인과 두하이밍은 각
각각 120명과 50명이 건달들을 이끌고 뭐 전화도 안 했었는데 주동적으로 도와주러 갔었잖아. 왜 나는 이 둘을 보자 발따덕 일어나서는 악수도 하고 이 포옹도 하면서 아주 극진히 반겼다고 합니다. 저 왜 나는요 이 하나를 받으면 열 개를 되갚아주는 놈인데 그건 원수를 대하는데도 그랬고 이러한 은인들한테도 똑같은데 뿐만 아니라 그 둘이 오자 당리장 장주인 등 저외 난 모든 일당들이 척척 일어나면서 멘트를 주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와 왕주인과 두하이밍이 저 저외 난 앞에서 아주 멘트가 빵빵하네. 곁에서 다른 조폭들은 다들 웅성웅성 거리는데 아야야야 이 분위기를 보자 이거 뭐죠? 왠지 저 외나 일당들한테서 인사를 받게 되면은 모든 건달들한테서 인정을 받는 이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도 저 외난과 짱준과 이 면목을 알고 있다 아이가. 내 정도이면 외난이 내를 맨주 줄 거고 헤! 그러면 이 구경꾼들이 또 내를 우르르 보겠지? 왕주인과 두하이밍이 이 인사가 다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가자 저 멀리서 지켜보던 다른 한 놈이 척 일어서는 거였었는데 이놈도 우쭐우쭐거리면서 다가가서는 그 외난이 어깨를 툭툭 쳤다고 합니다. 외난아 너 오랜만이다 하고요. 네 그러면 이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숭베이 구역의 강바즈 양뼈였었다고 합니다. 양뼈도 이 외난과 두 번이나 마찰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양뼈는 외나한테 어느 만큼 멘트가 있었을까요? 퇴! 외나는 다짜고짜 그 양뼈의 바로 곁에다가 가래를 퇴! 하고 받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금방 뭐라고?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해? 이거 무슨 상황이죠? 네, 왕주인과 두하이밍은 외난을 전에 도와준 적이 있으니 대접을 해준 거지. 뭐 그냥 한계 구역이 강바지면 다 멘트를 주는 건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싸해지자 양뼈는 이 제정신을 차리고는 90도 경례를 척 하는데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 외난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러자 오케이 꺼져라 예 형님. 맨즈를 얻으러 찾아갔었던 양뼈는 이 쪽팔려서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돌아가는데 와 숭베이 구역이 큰형님 양뼈도 그 쪼외나 앞에서는 저거 뭐 개털이네. 역시 이 쪼외나는 이거다 이거. 그렇게 다들 웅성웅성 했었으며 또 몇몇 조폭 두목들이 그 외나한테로 차례대로 인사를 가는데 말입니다. 어쭈 저놈 봐라 저게 누구야? 내 잠깐 가볼게. 뭔가 발견한 짱준이 이 콧방귀를 뀌면서 일어나는 거였었는데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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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가 그 짱준을 도와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앉아라 어? 아무 일 없다. 이 짱준이 그쪽으로 건들건들거리면서 걸어가는데 네 정작 이놈은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그 짱준을 못 번쩍 하는데 이 그놈 곁에까지 간 짱준은 어이 어이 썩 비켜. 야 니 눈치도 없니? 니 내 누구인지 모르니? 짱준은 이 대가리를 푹 수그린 놈이 옆에 놈을 쫓아버리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연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양쿤이 아니라 쪼웨나 일당이 아니겠습니까? 이 놈이 곁에 앉은 짱준은 한참 동안 그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는 놈을 바라보는데 그러자 에? 왜 이리 조용하지? 짱준 그 철 죽인 놈이 갔나? 이놈이 대가리를 세며시 드는데 그 짱준이 자신을 째려보면서 능청스럽게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십니까 이게? 에? 예전에 서판구역을 꽉 틀어잡고 있었던 마우즈 마우거 아니십니까? 네 이놈은 바로 구서판구역의 강바즈 마우즈였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숭배구역의 양뼈한테 이 손가락을 잘리고 외나 일당을 모셔다가 복수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 짱준이란 놈이 며칠 동안만 호랑이 벤츠를 쓰겠다고 이 빌려갔었는데 그렇게 돌려 못 받고 영영 빼앗긴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차량 명의까지 짱준으로 바꿨었고 완전히 이놈이 걸로 되었었는데 하하하하하 짱준이었구만. 아니 이렇게도 우연할 수가. 마우즈는 이 흘러내리는 땀을 막 닦아대는데 하지만 짱준은 계속해서 거듭먹거리는 거였었는데 마우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외난과 나 짱준이 들어오는 걸 봤으면서도 지금 못 본 것처럼 하면서 왜요? 이제 우리한테 이 멘트를 안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자 마우즈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신은 150만 위엔이나 되는 벤츠를 이놈들한테 날강도질 맞췄는데 또 굳이 헤헤거리면서 가서 인사하고 싶겠냐고요. 하지만 아니요 아니요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자
뭐가 아닌데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너가 아니라는 건데요? 요즘 어떻게 좀 살만합니까? 이제 또 대가리가 커져서 우리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겠다는 거 맞습니까? 네, 마우스는 비록 외나 일당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지만 그 서판 구역에서는 아직도 대선배였었으면 어디 가나 먹히는 놈인데. 근데 지금 이건 뭐죠? 수많은 후배들 앞에서 이러한 모욕을 당하다니 마우스는 얼굴이 부글부글 해지는데. 아니요 짱진이, 내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 누워있느라고 못 본 게지. 그러자 짱진은 콧방귀를 뀌는데, 됐고 마우스야, 오늘 얼마를 갖고 왔니? 에? 예? 예? 뭐요? 그러자 네 귀에다가 뭘 틀어 막았냐? 돈 말이다 돈! 오늘 얼마나 있냐고 이놈아. 예? 그러자 마우스는 가져오긴 했는데 얼마 안 되는데요? 뭐 거의 다 기어들어가는 소리 하는데. 그러자 짱쥐는, 내 얘기했었지. 에? 항상 호주머니를 꽉 채우고 다니라고 이놈아. 자, 있는 거 여기 다 내놔라. 예? 그러자 모두는 물론이고 이 주위의 깡패 건달 놈들도 다들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뭐 하자는 거죠? 비록 지금 모두가 이 서판구역이 강바스 자리에서 밀려나긴 했었지만 그래도 실력이 아직 남아있는 큰형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후배들이 이렇게 많은 앞에서 삥을 뜯으려 한다고? 그러자 곁에 놈들은 다들 생각하는데, 우리 마우스 큰형님이 니놈을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마우스 큰형님은 호주머니를 툭툭 털면서, 여기 2000위엔이 다요. 헤헤헤.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뭐야? 이게 다야? 예,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짱쥐는 그 마우스의 호주머니에 손을 확 넣어서 이 일일이 다 훑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이건 좀. 그래도 이 불쌍한 모즈는 군소리 한마디 못하는데, 하참, 니도 한계 조직이 대가리라는 놈이, 에? 2000위엔이 뭐야, 2000위엔이? 너 쪽팔리는 것도 모르니? 에? 형님이 간다. 그렇게 짱쥔 이놈이 돈을 다 집어넣고 툴툴거리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모즈는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바라보니 이 술상에 앉아있는 깡패놈들이 다들 입이 떡 벌어져서 그 모즈를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즈 형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에? 저놈이 대체 누군데요 저놈이? 어떤 놈들은 아직 짱쥐는 몰랐었고 그 모즈를 이 숭배하는 건달 놈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저놈이 감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큰형님이 호주머니를 들추다니 말입니다. 에? 모즈는 아주 난처해 하는데, 야야 너희네 조용해라. 어? 뭘 안다고 나대기 나대냐? 저 쪼에 난 거 짱쥐를 모르냐? 다 친한 친구잖아. 예? 그러자 다들 더 휘둥그레해지는데, 대체 누가 누구랑 친한 친구라고요? 저 둘이 서로 친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즈 형님이랑 친하다는 겁니까? 그러자 모즈는 당연히 나랑 친하고, 에이? 좋은 친구라는 거지. 지금 쟤네가 나랑 장난치고 있는 거잖아. 저놈들은 내만 보면 장난질이라니까. 귀여운 장난꾸러기들 같은 일이야. 하지만 술상에 있던 대부분 놈들은 다 눈치를 챘다는데, 이건 뭐 친하긴 개뿔이 친하냐고요. 딱 봐도 저거는 짱준이란 놈한테 삥을 뜯긴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다들 모르는 것처럼 하면 지나가는데,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도 이 정도인데 자신들 같은 찌꺼기들은 더더욱 잿도 안 될 테니 말입니다. 이어 짱준은 자신들 퇴부에 척 돌아가서는 아까 뜯은 삥을 척 채워보는데, 그러자 이 보다 못한 유엔란이 한마디 하였다고 합니다. 짱쥐나, 그거 좀 적다 해라. 양쿤이 불러온 손님들인데 이 삥을 뜯었어야 되겠냐 이놈아. 아바 그제야 야마와 사화도 짱쥐 이놈이 삥을 뜯어온 걸 알았고 지들도 뜯어보겠다고 발떠덕 일어나는데, 야야 까불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앉아있어라. 어? 누가 나서서 나대게 되면 내 다신 안 데리고 다닌다 알았나? 야바야? 싸화야? 네, 왜 나는 항상 이 두 놈과 얘기할 때 어린애들을 달래듯이 달래줘야 말을 들어 처먹었다고 합니다. 무섭게 명령을 하게 되면 이놈들은 관리가 잘 안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손님들이 다 도착을 하였었고 양쿤이 앞으로 척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 연회에 참가해줘서 참으로 고맙다. 내 양쿤이 4개월 동안 빵에서 썩다가 나왔는데 다들 이렇게 모여서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내 부른 거다. 그렇게 양쿤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팡 하는 총소리와 함께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양쿤!
이 비겁한 놈이 어디 있니? 어? 당장 나오라고 해라. 지금 안 나오게 되면은 내 이 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까 봐라 이것들아. 그러면 이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왜서 양쿤과 이 다짜고짜 시비를 거는 거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